근데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가고 선임돼서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그것도 다른 경기도 아니고 챔프전에서 가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가드로 바꾸고 어느 선수 투입하고 하면서 이제 4쿼터에 말도 안 되는 대역전승을 하고 또 이제 끝나고는 이제 또 주차전 이제 또 자신감이 좀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저는 그냥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찍어봤더니 부부 봐야 돼. 그래서 그래도 무조건 매체는 안 처리된다. 안녕하세요. KGC 인삼공사연구단 감독 김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축하.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네. 네. 제가 감독님이랑 뭐 조금 어필을 하면 좀 오래 전부터 알고 네, 지냈는데 네, 네. 저도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와, 네, 김상식 감독님이랑 이런 아이템으로 맞습니다. 인터뷰를 한다는 게 좀 감개가 무량하고 네. 예 그리고 또 약간 그래도 반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습니다. 예 뭔가 잘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다행입니다. 네 아니 정말 선수 코치 감독으로 처음 우승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네네. 하, 우승 한 날 이제 네. 자고 일어났다. 네. 그 다음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너무 꿈만 같고. 그러면서 아 이게 뭐 믿겨지지도 않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런 그 감동이나 그 우승했을 때 그 기억이 네.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야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나는구나 믿겨지지가 않아서 물어보고 아 정말 그 남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남들한테나 일어나는 일이지 네. 우리하고 나 저하고는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팀 맡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아 농구는 적자까지 갔었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꿈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감독님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만 밟은 농구인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남들이 모르는 아픔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감독 대회를 제가 네 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감독 대회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독 대회라는 거는 이제 성적이 안 좋고 팀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맞는 건데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팀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딱 이제 중심을 잡고 어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딱 틀을 마련해 놓으면 다른 감독님 오시고 근데 나가고 이런 거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네. 대표팀 이제 허재 감독님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분이고 근데 또 대표팀에서도 또 감독 대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작년에 이제 한 두세 팀에서 감독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대표팀 감독도 오래 하고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조금 대신 기대를 했는데 네. 그게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농구는 접자. 아.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접는 시간을 농구를 워낙 오랫동안 네, 했었기 네. 때문에 네. 접는 시간을 가자 해서 제주도 무작정 갔죠. 가가지고 이제 바람도 쐬고 네. 산에도 올라가고 해안도로도 좀 걷고 이런 맛집도 찾아다니고 혼자서? 네 혼자서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한 열흘인가 2주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걔가 찾아오겠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고 왔어요. 저는 와이어 투 와이어는 골프 아니면 네. 지난 시즌 SSG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단어인 줄 알았더니 올 시즌 KGC가 그걸 또 해냈더라고요. 네. 근데 참 여러 가지 힘든 와중이어서 스케줄도 굉장히 네네, 빡빡했었고 네네. 그래서 감독님도 사실 시즌 초에 걱정 시즌 전부터 아, 걱정이 되게 네네. 많으셨잖아요. 선수 전력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일단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던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이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걸 야구에서 듣고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저희가 그거에 다가서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아 우려 속에 네, 기자분들도 많이 관심 안 가져주시고 미디어데이에서도 다들 감독 네. 다른 감독님들이 다 밑으로 두고 공식 인터뷰 때는 이제 네. 정해져 있는 인터뷰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제 개별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테이블마다 이제 네, 앉아 있으면 그렇죠. 이제 와서 물어보셨는데 네. 저희 쪽은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어머, 진짜 그랬어요? 아니, 오시긴 오시는데 아. 거의 잘 이제 관심이 그래서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자. 네. 선수들 그 대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선수들한테 좀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 좀 혼내고 이런 거보다는 아 좀 칭찬 많이 해주고. 왜냐면 그때 전성현 선수도 빠져나가고 주포들이 빠져나가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막 다그치는 거보다는 좀
확 바꿔보자. 네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러고 나중에서 이제 모션 오펜스를 하고 컵 대회 때 약간 실패를 했어요. 이게 좀 선수들한테 좀 생소하고, 네. 왜냐하면 이거는 다섯 명이 다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네. 성현이 있을 때는 성현이 위주로 막 스크린 걸어지고 맞아요.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컵 대회 때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점점 하면서 이게 맞춰가는 거를 느끼고. 1라운드에서 4승을 하고 나중에 캐시한테서 1패했는데 어? 이거 뭐지? 가능한가?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기고 나가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위기 때 한 게임 차로 LG 따라왔을 때 10연승인가 한 적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되겠다. 선수들한테 우린 강팀이라는 거 계속 주입하고 지들에도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다. 계속 정신적인 부분하고요. 네. 우리는 강팀이다라는 걸 막 주입시키고 대신 선수들 얘기 많이 들어주고 네. 코치들 얘기 많이 듣고 네. 약간 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처럼 지들에도 아, 한 게임 진 거야. 근데 또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휴, 정규리그 우승까지 가더라고. 네. 근데 그 전에 일본에서 또 한 번 더 네, 네. 네, 힘들었죠. 그러니까 우승은 초대 챔피언을 네. 했지만 네. 이제 복귀해서 맞습니다. 예, 복귀해서 연패 예, 네. 처음으로 연패 있었죠. 오마리 선수가 부상으로 그렇죠. 네, 외국인 선수 부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SK하고 점점 예. 코치 때는 이제 감독님이 계시고 네. 뭐 이러지만 얘기 말씀 아예 감독님 괜찮아요 이랬지만 코치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감독님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 그럼 막 얘기하면서도 겉으로는 아 이거 위기인데 이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코치들 얘기해 주는 게 너무 힘이 됐고 선수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좀 많이 힘이 됐던 거. 그래서 마지막에 DB를 이제 SK가 지면서 네. 아니, 이기면서 끝은 났지만 네. 그래도 이기고서 끝내는 게 그래서 하여튼 뭐 DB하고 이기면서 딱 멋있게 끝냈던 것 같고요. 한 게임 이제 캐롯이 남아 있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주전 선수도 쉬게 하고 네, 이제 식스맨입니다. 근데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걸 네. 의식 안 하려고 해도 네. 사실 이게 뭐 일생 한번 있을까 말까 네, 그런 네, 기록이잖아요. 네. 그거를 놓칠까 혹시 좀이라도 더 감독님이 아무래도 의식을 좀 했었는지 많이 했죠. 근데 이거를 갖자 아 솔직해서 좋으세요. 네, 많이 했는데 티는 절대 안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감독의 티를 내버리면 선수들이 동요할 수도 있고 그랬지만 저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어요. 네. 겉으로는 네. 이제 코치들이나 팀이 동요를 하면 안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한번 진 거야 뭐 다음 이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이거 걱정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KGC 감독 자리가 네. 어느 순간부터는 아 저기는 뭐 누가 가도 네. 워낙 멤버가 좋으니까 네. 김산식 감독이 물론 잘하지만 네. 저기 KC는 누가 가도 저 정도 네. 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 있었거든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굉장히 난처한 질문. 그 전문 기자분들이 평가는 냉정하게 그 객관적으로 따지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세근 선수하고 양희성 선수가 이제 노쇠화가 네. 됐다고 생각하고 주포가 빠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기자들도 분들도 기대를 안 하고 농구인들도 아 저기 이제 안 돼. 네. 그러다가 성적이 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긴 누가 가도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빠져나간데도 와이어로 또 우승하고 일본 가서도 우승하고 챔프전에서도 무슨 재밌는 경기는 했지만 저희가 우승하고 네. 이걸로 대신 그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이제 전성현 선수가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선수였기 네, 네. 때문에 지난 시즌까지 네. 그래서 뭐 팬들도 저 선수의 빠진 자리를 과연 누가 메꿀 수 있을까라고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변 선수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전성현 선수가 평균 한 16점, 많을 때는 한 20몇 점, 30점도 넣은 적도 있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FA를 영입하면서 배병준 선수 그렇죠. 그다음에 정준원 선수, 그다음에 변준원 선수도 물론 있고 지훈이도 있지만 그 포지션의 그 두 선수가 15점, 16점을 두 자릿수가 아니라 8점, 8점만 해줘도 그 숫자를 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포, 득점원이 아니더라도 이 선수한테 득점이 좀 분산되게 하면 네. 충분히 그 자리를 메꿀 수 있겠다.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비신 때 연습 열심히 하고 그래서 배병준 선수라든지 정준원 선수가 그거를 잘 메꿔준 것 같아요. 전성현 선수 네, 자리가.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물론 변준영 선수라든지 양희정 선수, 오세근 선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요. 그게 이제 이상하게 되려면 이렇게 계획한 대로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행착오가 컵 대회 때 미리 있었던 것도 다행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역할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력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선수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었어요. 아. 내색은 안 했어요, 저는. 아, 네. 오마리 스팸에 대해서 저보다 뭐 이제 팬들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대신 저는 싸우기보다는 아. 계속 괜찮다. 너 뭐 하고 싶어? 뭐 얘기하면 그거 내가 해줄게. 아, 네. 뭐 플레이하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그거 해줄게. 근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본인도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 들어주니까 안 되면 저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저희가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안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적극을 하고 달래가면서. 네, 달래. 계속 달래야 돼. 네. 그 감독님들이 힘든 게 그건 것 맞아요. 같아요. 외국인 선수 네. 컨트롤하는 거. 컨트롤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계속 그러고 먼로 선수하고도 계속 맞아요. 대화하고 네. 이렇게 좀 해줘. 네. 라기보다는 먼저 얘기를 들어주고. 네. 왜냐면 먼저 얘기하고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들어주고. 네.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먼저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약간 기싸움도 하거든요. 네.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오셨을 때 네.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어머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향수 해가지고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오마리 선수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나 봐요. 어머. 이제까지 살면서 어머님들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해본 적이 없나 봐요. 그러려고 감동시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너무 자기는 앞으로 감독님 얘기하는 거 다 듣겠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향수 안에 얼마 오래 가진 않지만 며칠 갔네요. 좀 갔어요. 좀 오래 갔나요? 그 오마리 스펠맨도 부모님이 볼 때는 좀 그래도 큰 친구지만 아들이고 불안해할 수 있는데 나 네. 이렇게 이런 감독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네,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신뢰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네.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네. 그리고 또 몰로 선수 가족들 오면 그 애기들 신발 하나씩 나이키에서 이렇게 하나씩 갖다 주고 이렇게 좀 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이제 시집생들 오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린 가족이니까 우린 가족처럼 지내. 그리고 이제 끝이거든요, 거의. 네. 근데 이거를 아, 가족이라고 말만 하자고 이거 뭘 보여주자 그러면 네, 가족인가를. 네. 그래서 아반도 선수도 계속 챙겨줬고 선수들도 챙기고. 그래서 나왔던 게 제가 유진 선수 졸업식 때 간 네.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시합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네, 네. 코치들한테 전에부터 졸업식이나 이런 거는 가자. 그리고 마침 게임 끝나고 다음 날인가 졸업식이고 다음 날 시합인데 코치들한테 야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자. 유진이가 막 놀래가지고요. 유진이도 좋아했지만 우리 선수들도 네. 야 이거 감독님 간 건 처음인 것 같아. 그쵸.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말이 아니라 야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애들이 따라오지 말만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도 누구 졸업식이든 뭐 있으면 계속 이런 거는 저희가 가족적으로 팀워크를 위해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최순태 코치는 인연이 없어요. 네네. 네. 그런데 최순태 코치를 수석 코치로 임명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코치 경험이 전혀 없는 네네. 조성민 전 선수를 네네. 코치로 데려왔어요. 화려한 코치들, 어, 뭔가 경험이 있는 코치들을 데리고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코치 구성을 생각하시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조성민 선수는 경험은 없지만 대표팀이고 우리나라에서 좀 해서 슈토니까 개인기적으로는 좀 슈팅이나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수석 코치는 경험이 좀 많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예전부터 그 듣기로는 끝나고 자비로 외국 미국 유학 가서 대학에서 코치로 같이 엘라바마에서 같이 다니면서 하고 그것도 들었었고 계속 그 예전부터는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적인 건 없었어요. 그러면은 구성을 하는데 친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학 출신의 미국 대학에서 코치까지 여기만 젊은 선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코치를 하니까 최승태가 된 거고 코치가 된 거고 조성민 코치는 제가 그 국가대표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얘기도 잘 통하고 농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그리고 선수들하고 같이 융화되면서 뭘 알려줬을 때 선수들이 잘 따르겠구나. 뭐 슈팅이나 이런 거 알려주면 그래도 조성래 슈터인데 네. 그러니까 이 조합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잘 맞았던 거 같아요. 팀에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코치들 잘 뽑았다고 좋아하시고 보이게 안 보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지만 이상훈 선수 코치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얘기만 들어도 다른 팀 선수들이 다 너무 부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 팀워크 이런 게 저 팀 너무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소리도 제가 이렇게 통해서 들었는데
아, 그럼 이게 성적도 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거구나. 코치들이 중심 잘 잡아주고 희종이, 오세근이 중심 잡아주니까 선수들도 딱 뭉칠 수 있는, 모난 선수들도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성적이 올라갈수록 네. 예, 구단에서도 뭐 지원이 빵빵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예, 좋은 걸로 프리미엄급으로 인사하면 성적이 이제 날수록 네. 좀 더 좋은 걸로 천억 원이었나요? 아니 처음에 이 홍삼통 골드도 이게 네. 좋은 거거든요. 그쵸? 저희 그것도 너무 좋은데 선수를 다 나눠주고 네. 야, 너 두 개 먹어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먹는 영양제도 있고 네. 홍삼 아침에 꾸준히 계속 주시는 거 열심히 먹고 있고 아, 이 또 청록도 먹고 있고 홍삼빨이 있었네요. 네. 뭐 시즌 그 외국인 선수들도 다 먹어요. 어. 라카에서 게임 나가기 전에. 워낙 고관데요. 그리고 이제 챔프전 때나 그 4강 플레이오프 때는 네. 굉장히 좋은 걸 더 굉장히 좋은 걸 주셨고 그리고 다 그거 먹고 들어갔고 네. 그 힘이 굉장히 컸어요. 기사도 한번 나섰어요.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전임 감독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팀이었어요. 네, 네. KGC 자체가. 그래서 감독님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좀 네, 하셨을 네.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안 좋게 나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많이 따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선수들을 접했을 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승기하고도 잘 알아요. 네. 네, 지금 승기하고 김승희 감독하고 네, 네, 네. 이렇게 막 전화하고 친분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나만 승기하고 저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틀리죠. 완전, 예, 그래서 선수, 감독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도 느끼는 게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김승기 감독도 너무 잘했고 선수들도 장악하거나 이런 것도 스타일이 있지만 제가 어쨌든 제가 맡았으니까 그럼 나는 따라가는 거는 아니다. 좀 이렇게 강하게 했던 감독도 만나봤으면 나 같은 감독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선수들도 또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선수들이 네, 네. 시즌 때 처음으로 캐롯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게임이죠. 네, SK 네, 끝나고 네, 두 번째 네. 게임. 네. 그때 좀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가고 선임돼서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아,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호락호락한 팀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아, 저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다른 팀보다 캐롯하고 할 때 부담이 좀 솔직히 말해서 훨씬 몇 배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좀 힘든 경기도 많았고 근데 첫 번째 게임 때 이겼고 네. 두 번째 게임이고 세 번째 게임 지훈이가 또 버저비터너 가지고 이기고 쉬운 경기는 없었어요. 계속 뭐 이렇게 시속 게임 하다가 네, 네. 네. 결국에 다 이겼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났잖아요. 네. 네. 1차전 때 많이 이기고 2차전 때 졌을 때 그래도 어쨌든 한번 지고 이제 위기가 있었지만 3차전 이기고 4차전 이기고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모비스하고 둘이 두 팀이 불러서 그 붙어서 올라왔지만 또 캐럿하고 같은 쪽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또 캐럿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정규리그 때보다는 더 관심을 더 그 팬들도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또 이제 김승희 감독이 저 중심에 있지만 이쪽에 또 제가 있잖아요. 네. 아, 또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또 부담이 또 돼요. 그러니까 계속 캐럿 쪽하고만 붙으면 부담도 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러고 플레이오프는 이기고 챔프전을 갔는데 네. 서울 SK가 15연승을 이루면서 돌풍을 네. 돌풍보다는 아주 상승세를 타고 네. 올라온 팀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승팀이었고요. 네. 정말 만만치 않죠. 뭐 그랬으니까 7차전까지 갔겠지만 근데 좀 어떠셨어요? 1차전을 지고 아 이거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지만 네. 디펜스도 좀 바꿔보고 성원이 맡으면서 2연승을 해서 아 이건 뭐 잘하면 뭐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싶었는데 또 두 번을 연속으로 네. 지고 6차전도 15점을 치다가 맞아요 3쿼터까지 먼로 선수 투입하고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뭐 전 그게 진짜 대단했어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이게 15점을 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것도 다른 경기도 아니고 챔프전에서 정말 네.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가드로 바꾸고 먼로 선수 투입하고 네. 하면서 이제 4쿼터에 말도 안 되는 대역전승을 하고 또 이제 끝나고는 이제 또 7차전 이제 또 자신감이 좀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게임이라는 게 선영이가 워낙 또 뭐 하고 가고 또 연장까지 갔잖아요.
김선현 선수가 네. 거의 아 3쿼터에 19점. 네, 네, 근데 네. 아니, 사실 뭐 당연히 감독으로서는 김선현 선수를 막으려고 노려온 뭐 여러 가지 네, 작전을 네. 갖고 나오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뚫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선영이도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네, 쏟아부은 것 같고 저희가 뭐 에이스들은 투맨 게임에 또 최적화되고 뭐 이런 선수들은 막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저희도 오마리하고 멀로 선수를 타이밍을 적절하게 막 섞어가고 쓰리까스 썼다 성곤이 맞췄다 맞아요. 하면서 그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연장 가고 있을 때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집중력이더라고요. 5차전에서 양의종 선수가 어깨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 이게 그래도 희종이가 이 게임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인데 저는 그냥 아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찍어봤더니 부분 파열. 그래서 그래도 무조건 벤치를 앉혀야 되겠다. 그리고 아프지만 6차전서부터 가비지가 생기면 투입을 하겠다. 지든 이기든. 근데 6차전에서 그럴 기회가 안 됐고 그것까지 딱 점 딱 찍은 것 같아요. 희종이까지 챙기면 통화구승 하면서 희종이도 멋있게 내가 감독으로서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것까지 해주고 야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감독이 정말 대단해. 작가가 적어도 네. 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제가 은퇴식에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코트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희종이 대신하는 마음으로 근데 아마 저는 기억에 저희가 마치 마지막 은퇴 경기가 20점을 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투입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코트, 기억이 있어요. 아 코트에 서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 희종이에 대한 거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끝날 때 희종이는 무조건 코트에 있어야 돼. 네. 평생 후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고 있든 이기든 상관이 아니라 우리가 3점을 이기고 있어서 불안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길 거라고 자신은 했고 요 타임에 희종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감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희종이를 넣고 네. 희종이도 아마 더 코트에 있어서 더 감격적이지 않았을 때 네. 희종아 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코치들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나 선수들 잘 이끌어가서 오늘까지 오늘 좋은 그 결과가 있고 통화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지도자 수업 받으러 미국 가는 만큼 가서 많은 거 보고 농구적인 것도 많이 보지만 농구 외적인 것도 많이 보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 되면 내가 그 미국 그 지도자 연수하는데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와. 올 시즌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네.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더라니까 허재 네. 감독이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 하여튼 나가면 앞으로 너 안 볼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공모가 있는 거 너 계속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하게 된 거예요. 이슈가 돼서 농구 인기가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이게 계속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앞에다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안재선이 안 되고 그래서 아 이렇게 대표팀에서 뭐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렇게 왔는데 선임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